아버지가 1908년인가 9년에 만주로 떠나셨어요. 독립운동. 그 아무래도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가서 나라를 구하려면 사람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 만주 쪽으로 이제 망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립군도 양성하고 46년 이제 거기 같이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국학대학 지금은 없는데 국학대학이란 거기 학장으로도 계셨고 또 납북되셨을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의 서대문 을구에서 옥중 당선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그게 1950년 5월 30일 선거였으니까 그 전에 아마 국학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시고 이제 그러시고 그러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외국에서 몇십 년 만에 오시니까 아무 생활 근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느 공무원 좀 고위직에 계시는 분한테 이제 나는 농사꾼이다. 나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다 오니까 내가 자식들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좀 땅이나 좀 마련해주면 난 농사 져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뚝섬하고 제가 알기로는 뚝섬하고 수색하고 불광동하고 그쪽에 땅을 한 4,000평 마련해 주셨대나 봐요. 내 신안공사 땅을 그러니까 조금 좀 고위직에 계셨던 분인가 봐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렵고 여름이라 아마 방학 때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집에 있는데 그 우리 저 바로 집이 도로변인데 그 맞은편 쪽 가게가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그 집차 지금 같은 우리나라 코란도 같은 거 군용 집차 같은 거 그거를 세워놓고 어느 이렇게 사복 하신 분이 이렇게 위에 하얀 난방에다 바지 색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복 하신 분이 무슨 신문지를 둘둘 말아주고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선생님 만나 뵙고 뭐 좀 상의 드릴 게 있는데 어디 가셨냐고. 근데 바로 이웃에 뭐 볼일 보러 가셔서 제가 심부름을 갔었죠. 그래서 아버지 손님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잠깐 오시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그냥 일하던 그냥 평상복 입으시고 들어가서 잠깐 동안 뭐 이야기 나누시고 이제 나오셔서 같이 따라 나가셨어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오든지 늦으면 내일 오리다. 그때 이제 문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동대문 서대문 이게 대문 문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독립문 그러니까 그 저기 이제 그 옛날만 해도 거기는 불광동 쪽 시골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 문 안에 들어가는데 저녁에 못 오면은 내일 아침에 오리다 하고 가신 게 마지막이었죠. 내가 왜 죄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피난을 도망을 가냐? 예, 내가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냐? 그런 식으로 안 가셨을 거예요. 후손들 우리 굉장히 그 생사라도 알고픈 생각에 참 그런 그 애절한 마음을 지금이나마 좀 국가 차원에서 참 좀 발벗고 좀 나서서 그거를 좀 밝혀주고 또 어떤 최선의 또 방법이 있다면은 그 우리 뭐 이산가족 상봉 같이 살아게 이북에 생존해 계신다면은 또 이렇게 저 이산가족 상봉 같이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돌아가신 사실이 확실하고 또 그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들 유골이라도 자녀들한테들 이렇게 저 자녀들이 이렇게 돌려받을 수 이제 있도록 그 여기 남한의 가족들 품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꼭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태어나서 한 몇 년 불과 뭐 7, 8년, 8, 9년 정도만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그 뒤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 아버지라는 그것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무친 게 많죠. 사무친 게 많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건 가슴으로 사귀고 이렇게 살았죠.
사모친 거는 이리 말할 수 없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목이 메이는데요. 아버지의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이 많이 묻혀지고 또한 묻혀졌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후세에 그 이름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름이 훌륭하게 이름 석자 남기셨지만 좀 더 아쉬운 거는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죠. 평안히 쉬세요.